일본은 1592년 약 30만 명의 정예 병력을 동원해 한반도를 침범해 수많은 양민을 학살하고 국토를 유린했다. 임진왜란은 그렇게 시작됐다. 그렇다면 임진왜란은 왜 시작되었던 것일까? 그것은 당시 연산군 이후 명종대에 이르는 4대 사화와 훈구, 살림 세력 간의 계속된 정쟁으로 인한 중앙정계의 혼란, 살림 세력이 득세한 선조주기 이후 격화된 당쟁 등으로 정치의 정상적인 운영을 수행하기 어려운 지경이었기 때문이다. 즉 백성의 안위는 돌보지 않고 정치를 하는 자들이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정쟁, 당쟁을 벌였기에 국력은 쇠약해지고 온갖 비리가 만연하여 국방체제가 붕괴되어 외침에 대비하기 위한 방책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430여 년이 되어가는 지금 이 나라 이 땅의 정치인들은 어떠한가? 코로나 전국에 시민과 국민의 안위는 돌보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말도 안 되는 표창장, 군휴가 등으로 전국을 어지럽히고 물타기 등을 하여 국민들로부터 정치 혐오를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수구 친일 세력들에 의한 정치 공세가 물보듯 뻔해 지난 총선에서 시민은 거대한 공룡여당을 만들어준 것이다. 제대로 개혁다운 개혁을 해달란 시민의 기원이자 명령이었다. 하지만 정작 여당의 기조는 저들 수구 세력과의 협치만을 강조하는 듯하다. 노무현, 노회찬, 박원순, 고인이 된 분들과 조국 추미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민주진보 인사들이 가진 수모와 치욕을 겪고 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야 비로소 깨닫게 될까? 얼마나 더 많은 시민들이 부르짖어야 귀를 열게 될까?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 한 분만으로는 절대로 개혁다운 개혁을 이룰 수 없으며 공정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수 없다. 제발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과 각 정책을 담당하는 늘공들, 그리고 여당 당직자 및 국회의원 한 분 한 분께 호소한다. 불과 1년 8개월 남짓 남은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의 첫 발걸음이라도 제대로 뗄 수 있게 출발선에서 머뭇대지 말고 뛰어라. 거침없이 개성까지 진격한 일본은 피신하는 선조의 뒤를 따라 평양선까지 치고 올라갔다. 그러나 명나라의 가세로 인한 조명연합군의 반격과 후방 여기저기에서 의병군의 맹활약 등으로 전세가 조금씩 역전되기 시작했다. 권율 장군과 의승장 처형 등이 행주산성에서 대승을 이룬 것을 비롯하여 김시민의 진주싸움,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지에서 잇따른 승정보에 일본군은 패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부산, 울산, 순천 등 남해안을 기점으로 철군하여 외성을 축조하고 전투를 중단한 채 주둔하였다. 그리고 화의를 통해 잠시 소강 상태에 머무는 듯 했다. 당시 조선은 화의에 반대했으나 명군은 자국의 이해를 우선시하여 종전을 원했으므로 조선을 배제하고 일본과 화의 교섭을 시작하였다. 이 모습은 6.25 한국전쟁 후 휴전회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양상을 보였다. 역사는 그렇게 반복되는 것인가? 언제나 늘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당사국 한국은 협상에서 배제되었다. 여하간 그 후 크고 작은 몇몇의 전투가 이어졌으며 몇 년이 흐른 뒤 1597년 화의는 최종 결렬되고 일본의 도요토미는 재침을 명령했다. 그것이 정유전에 일어난 정유재란인 것이다. 초기에는 일본군의 공세가 이루어지다가 명량해전을 변곡점으로 남해안의 외성들에 틀어박힌 일본군에 대한 조명연합군의 공격 양상을 띤 교착전쟁의 모습을 나타낸 전쟁이었다. 정유재란 초기 이순신 장군은 정쟁의 모함으로 파직되었다. 이를 노린 일본은 칠천량 해전에서 원균의 조선 수군을 전멸시켜버렸다. 그로 인해 일본은 보급로를 탄탄히 하려고 전라도를 점령한 후 한양을 공격하기로 한다. 그중 남원, 전주, 순천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일본군은 전공을 증명하고자 아무 죄 없는 조선 백성들의 땅과 집을 약탈해가는 것은 물론이요
그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포로로 잡아갔다. 일본군은 자신이 죽인 조선 백성들의 숫자를 보고하기 위해 코나 귀를 잘라갔고 여기에서 눈 감으면 코베이 있는 세상이라는 속담이 생겨났다고도 한다. 또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마구잡아 서양에서 온 노예생에게 매각했다. 조명연합군의 반격으로 당시 육전에서 패퇴한 외군 선봉장 우키다 히데이에야가 호남을 공략하기 위한 전진기지 겸 최후 방어기지로 삼기 위해 전남 순천에 외성을 구축했다. 이른바 순천 외성이다. 지금 현재는 관광지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최근 순천시장이 조선 침략 선봉장 고니시 유키나가의 동상을 세금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일본의 임진왜란 당시 최선봉장이었으며 제1진으로 부산 진성, 부산 포성, 동래성을 함락시킨 인물이다. 또한 일본군 선봉장으로 대동강까지 진격하여 평양성을 함락하기도 했다. 그의 손에 죽임을 당한 수백, 수천, 수만, 수백만 명의 한국 조선인들의 원언이 아직도 구천에서 떠돌고 있을 터인데 그런 그를 기리는 동상을 순천시가 평화공원을 조성하고 그곳에 세운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일본 장수뿐만 아니라 삼국 장군 동상을 만든다는 이유로 당시 명군 장수 동상까지 세운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힐 따름이다. 일본은 아직도 임진왜란 및 한일합방 등 그 어떠한 침략에 대해 우리나라에 진정어린 사과를 한 적이 없다. 그런 나라를 대상으로 우리가 스스로 평화를 말하며 코로나 전국에 순천시는 한중일 평화공원을 조성하여 중일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만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결국 일본인들이 던져주는 재팬머니를 벌기 위해 일본 장수 동상을 제작하고 평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겠다는 것인가? 누구의 발상으로 시작되어 그것이 사업화되고 또 추진까지 하려 하는지 참으로 아연칠색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수많은 사람이 전란을 피해 순천 남산계곡에 모였는데 왜군은 그곳까지 쫓아와서 순천 백성을 잔인하게 도륙하고 학살하여 그때 흐른 핏물이 뇌를 이룰 정도였다고 하여 피내골이라는 지명이 순천에 있다. 당시 참상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순천 인근 구례, 곡성, 여수, 남원 또한 임진왜란 당시 참상을 기록한 역사적 사료 및 보존장소가 곳곳에 남아있다. 그런데 이곳에 임진왜란 전범동상을 세운다는 것이다. 이는 역사 인식이 희박하다는 말이 아까울 정도이다. 수백억이 드는 이 사업 예산에 시비, 도비, 국비까지 투여된다고 한다. 해당 예산에는 분명 고니시 유키나가 동상 제조 비용도 포함될 것이다. 추모공원이 아닌 평화정원의 취지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조선 백성들을 도륙한 일본 장수의 동상을 건립한다는 발상을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시작하여 추진하는 것인지 알고 싶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엔 순천시장은 조선 침략 선봉장 고니시 유키나가 동상을 세금으로 만들지 말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와 있다. 순천시는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는 한중일 평화정원 동상 건립 의견 수렴 시민 설문 결과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 설문지에는 한중일 장군 동상 모두 설치, 한중 장군 동상만 설치, 한중 장군 동상만 설치하되 일본 장군은 좌대만 설치 등의 안이 담겼다. 이조차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설문인 것이다. 아예 사업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재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순천시는 사업을 강행할 태세다. 시에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은 시장 한 명의 결단으로 이루어지긴 힘들다. 순천시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광주고등법원 민사과장 조정위원 출신 허석이다. 그리고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지역구 국회의원은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졸업, 대구고검 검사장을 지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다. 둘은 서울대 동문이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지역구 국회의원은 연대 졸업, 사시 출신 서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소병철 의원과 더불어 법조인이었다. 순천 지역구 출신 새누리당 당대표를 했던 이정현으로부터 시작하여 코로나 시국에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순천시장과 두 명의 여당 국회의원. 우리나라 백성이
가장 많이 희생된 전라도 순천 땅이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추모공원이나 전쟁기념관을 세워 역사의식을 바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 땅에 일본 장수의 동상을 세울 생각을 한단 말인가. 이들의 역사의식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정유자란 역사연구회도 순천에 있다. 본 영상을 제작 중 오늘 18일 전남 순천시는 한중일 평화정원의 3개국 장군 동상 설치 계획을 전면 취소했다고 밝혔다. 순천시에 따르면 애초 한중일 평화정원에는 평화광장, 역사체험 학습장, 역사관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논란이 가중돼 3개국 장군 동상 설치 자체를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시가 조성 예정인 평화광장에는 3개국 장군 동상을 제외하고 수백 년 전이 이 땅에서 이름 없이 죽어간 민초와 무명 용사들의 넋을 기리는 기념물과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판석만 조성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전면 취소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애초 이러한 발상과 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사람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이 땅에 외군 장수의 동상을 세우겠단 발상조차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